감사합니다. 아린이 안녕. 대망이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전면으로 보이는 곳이 주방.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저희는 따로 등을 달지 않고 다 이렇게 매립 조명, 라인 조명으로 저희의 조명을 해결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는 동그란 조명을 뭐라 하죠? 매립등이라고 하나요? 요게 많으면 조금 정신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환합니다, 아주. 처음에 요게 배열이, 여기 스위치 배열이 되게 얽혀 있었는데 이것도 요청을 해서 뭐, 만약에 이렇게 위에 두 개만 키면 아래, 위에 라인 조명만 딱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고 위에 두 개 조명을 키면은 요런 여기 쪽만 딱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 양 옆에 두 개를 키면 가운데 거실 등이 켜지게끔 배열을 맞춰놓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스위치가 많아도 좀 기억하기도 편하고 조작 이렇게 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할 때 가구를 고르는 것 중에 제일 고심했던 게 소파였어요. 사실 뭐 저희는 그렇게 비싼 거를 선호하지도 않고 되게 그냥 진짜 편한 거 를 생각을 하다가 저희 그 집 근처에 가구단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모든 걸 해결을 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그렇게 뭔가 막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까다롭게 하나하나 비교해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거다 하고 좀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을 한 번에 딱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구를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굉장히 넓어요. 크고 넓은데 여기가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도 이 공간이 남을 정도로 여기 엉덩이와 다리에 닿는 면적이라고 하죠? 맞나? 아무튼 여기 세로 길이가 굉장히 긴 소파예요. 그래서 모듈도 하나 더 추가를 한 상태로 진짜 거실에 꽉꽉 차게 해놨고 저희가 바닥에 애기들 매트를 시공을 해야 될까 말까 아직 고민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큰 매트를 밑에다 놓았어요. 그래서 TV, 그리고 저기는 청소기, 공기청정기 해서 이렇게 거실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갈게요. 주방은 뭐가 많이 없어요.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공사를 진행했는데 식탁이 저희는 넓은 게 필요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4인용짜리를 놓았는데 4인용도 꽤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유리를 위해 의자와 양옆으로 막 이동할 수 있게끔 벤치형 의자를 놨고 이렇게 두 개 의자를 놨습니다. 그래서 아가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아가들 식탁 의자를 이렇게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방에는 요리를 하다 보니까 좀 기름때도 막 튀고 물도 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주방도 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 집이 이렇게 도장을 해놓은 상태여서 한번 얼룩이 들면은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주방 벽은 이렇게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제 주방인데요. 제가 사실 요리를 그렇게 엄청 막 잘하고 요리사처럼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짐은 많이 없어요. 근데 수납 공간을 좀 많이 하려고 천장 끝까지 다 장을 해놨고 그리고 주방도 다 이렇게 터치형으로 열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 층고가 진짜 높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른데 여기부터는 의자를 밟고 쭉쭉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아직 짐이 많이 없어서 이 장들도 아직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LG 제품입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 저희가 가전들은 다 LG에서 맞춰가지고 LG 오브제 제품으로 다 통일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냉장고와 인덕션, 방금 요리를 해먹었더니 인덕션,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 오븐, 그 다음에 TV, 청소기,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을 다 LG에서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색깔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저는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요. 밥통,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조명을 껐다가 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좀 반짝반짝반짝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냥 일정하게 조명처럼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커피 머신 이런 거를 놓을 예정으로 일단은 뚫어놨어요. 뚫어놓고 커피 머신이 생기면 여기다가 이제 놓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좀 텅텅 비었길래 액자로 좀 하나 놓았고요. 전자레인지 겸 오븐을 놓았고, 그다음에 제가 지하에서 살 때는 일자형 주방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대명형 주방을 원래부터 좀 꿈꿔하고 좋아했던 사람이라 대면형으로 주방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아쉽게도 여기 후드가 안 왔는데 후드도 원래는 기본엔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후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설치를 하고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런 걸로 이제 후드를 시켰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대요. 그래서 이건 아직 뚫려있는 대로 사용 중이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중간에 코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무선 충전기고 여기 이제 코드에다가 USB 할 수 있게. 이거는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생각은 못했는데 저희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이거를 해주시겠다고 그러셔서 뭔지도 모르고 네 좋아요 콘센트 만들어주세요 코드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뭐 야식을 먹거나 여기 앉아서 밥을 먹을 때는 이걸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믹서기나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짜잔! 안방은 정말 깔끔하게 침대만 있어요. 제가 또 안방에서는 제가 무조건 안방은 템바보드에다가 요 라인 조명을 넣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방향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테리어 시작할 때부터 정해놨던 거였어요. 이런 인테리어를. 그래서 여기는 화이트 템바보드로 했고 조명도 딱 깔끔하고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 않는 조명이라 안방 조명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 오빠가 맨날 이렇게 거치를 하고 봐요, 핸드폰에. 근데 저는 사실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 깔끔한 거를 해놨는데 오빠가 갑자기 딱 요런 거무틱틱한 거를 넣으니까 이거를 왜 놨지 싶었는데 또 오빠는 침대에서의 편리함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제가 요거는 터치를 안 하고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침대도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에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랑 제가 진짜 침대에 그냥 눕자마자 잠들고 수면의 질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안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재율이가 분리수면을 아직 못해요. 어릴 때부터 재율이는 저희와 함께 자버릇 타다 보니까 자다가도 저희 방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잠깐 임시로 매트를 깔아주고 여기서 같이 자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또 할머니 사랑이 가득해서 할머니와 또 자주 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공간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걸 또 좋아해서 애기들 방이랑 안방에는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문이 있으면 좀 번거롭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커튼을 달아주어서 제가 화장할 때 오빠가 자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오빠는 잠들거나 이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커튼을 설치를 해놨고 여기는 그냥 파우더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컴백 첫 영상에서 여기서 안녕하세요를 했던 자리입니다. 화장 때는 그냥 거창한 게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같이 그냥 맞췄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놓아놓은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또 이 조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향수랑 같이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뒤에 보면은 장이 저희가 쓸만한 장을 하나 이렇게 짰어요. 옆에는 저희 오빠 책상을 놓을 예정이라 책상 공간 빼고 딱 맞게 장을 짰는데 요 위에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자 하나는 여기에 자리를 딱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율이 돌 앨범이랑 오빠가 이번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 너무 만족스러웠는지 이렇게 앨범을 작게 뽑아왔더라고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커튼이 필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블라인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보면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도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부부만 쓰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도 좋았고 샤워부스도 좁아 보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안 했어요. 자, 이제 나와서 세탁실을 보여드릴게요. 짠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최대한 정말 세탁실로만 쓰고 있고 그리고 수납도 좀 많이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구함? 필요한 이제 막 공구도 들어있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요. 제가 집안 인테리어는 화이트 인테리어를 했지만 물장을 가서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탁기는 이 색깔로 결정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이제 또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이렇게 놔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여가지고 어머님께서 쓰실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햇빛이 좀 짱짱하게 나는 시간대에는 빨래를 널어놓고 하셨는데 일단은 또 저희가 빨래 건조대를 아직 구매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저희의 집 소개 영상을 또 오늘 찍어봤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궁금해해주셔서 제가 좀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같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주신 결과물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안 질리고 너무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꽉꽉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아직 많은데 유리의 집에서 차근차근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저의 집안일 그다음에 이사 정리 앞으로도 계속된 이사 정리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 Thank you.